스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약재 보이시죠? 네, 아주 굴곡이지고 엉망진창에 네, 컬러를 발라버렸고요. 이 위로 탑젤까지 지금 발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발랐을 때 어떻게 보수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었을 거예요. 잘못 발랐을 때 바르고 나서 너무 귀찮아서 탑젤까지 발랐는데 볼 때마다 이쁘지도 않고 거슬려. 이거 너무 좀 무섭지 않아요? 좀 징그러운 것 같아. 네, 이렇게 됐을 때 지우기는 너무 귀찮아요. 저도 지우는 거 싫어합니다. 지우기는 너무 귀찮은데 그렇다고 손톱을 떼면 상하고 근데 이 색도 마음에 들고 네, 이럴 때 보수 작업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네, 파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네, 이미 베이스를 울퉁불퉁하게 발랐기 때문에 컬러를 발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곡이 지겠죠? 그 위로 탑코트까지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컬러 때문에 네, 굴곡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 투명한 걸 바른다 해서 네,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컬러를 다시 바르셔야겠죠? 보면은 일단 손톱 옆에 능선을 좀 볼게요. 울퉁불퉁하죠? 네, 여기를 파일로 갈아줄 거예요. 자, 매끈하게 갈아줄 거예요. 능선도 이쁘게 나오도록. 네, 갈다가 컬러가 갈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고 굴곡진 곳은 먼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보다 능선이 조금 더 괜찮죠? 네. 조금 더 갈아서 조금 괜찮겠네요. 더스트 좀 털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컬러를 다시 바를 거예요. 베이스는 바르지 않고요. 컬러를 바를 거예요. 자, 컬러 발라볼게요. 네, 이미 이 컬러는 투코트까지 한 상태에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코트에 확실하게 잘 나오게 해야겠죠? 근데 원코트에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양을 충분히 많이 하신 다음에 자, 바르는 거 우리 컬러 바를 때랑 똑같이 바르면 돼요. 내려올 때 힘을 좀 빼서 내려와 주시고 발라주신 다음에 그나마 좀 낫죠? 네, 진한 컬러니까 나은데 그래도 여기 보면 굴곡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안으로 움푹 들어가고 또 움푹 들어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붓에 있는 걸로 움푹 들어간 부분 톡톡 얹어서 채워줄 건데요. 너무 누르지 마세요. 너무 누르지 않고 살포시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컬러 작업에서 움푹 들어가면 탑젤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네, 굴곡진 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푹 들어간 거는 꼭 컬러에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겠죠? 베이스 바르는 거 중요하고 베이스가 잘 안 됐을 때 컬러 바르는 거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굴곡진 데를 없앴고요. 톡톡 얹다 보면 덩어리졌기 때문에 퍼지도록 조금 둔 다음에 큐어링 할게요. 좀 퍼진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큐어링.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그나마 굴곡진 게좀 없는데 이대로 마음에 들면 탑젤 마무리 진행하셔도 되지만 완벽함을 조금 더 추구하실 거면은 소량을 얹어서 정말 얇게 한번 발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소량을 얹어서 조금 더 얇게 한번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소량 얇게 발랐고요. 큐어링 할게요. 탑젤 발라볼게요. 탑젤 이제 컬러가 완벽하게 잘 됐기 때문에요. 탑젤을 굳이 두껍게 안 발라도 되겠죠? 보면 이게 수정 작업이기 때문에요. 탑젤을 얇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미 너무 두껍거든요. 그래서 탑젤을 조금 얇게. 탑젤 얇게 바르면 붓자국이 나지 않나요? 하는데, 네, 붓자국이 나죠. 이렇게 얇게 바르면 붓자국이 나는데, 이렇게요. 자, 얇게 발랐어요. 움푹 좀 들어간데 좀 톡톡 얹어주고, 자, 얇게 발랐다면, 이렇게 퍼지게 두는 거예요. 붓자국이 퍼지게 둔 다음에 어느 정도 잘 퍼졌다면 그때 큐어링 하시면 되겠죠? 네, 탑젤은 생각보다 빨리 퍼지기 때문에 바로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어때요? 아까 너무 지저분한 그 보기도 흉측한 네, 그 네일을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적 있으시다면 지우기 싫고 이럴 때는 꼭이 방식으로 한번 보수 작업 해보시면 그나마 마음에 안정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